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교회 가운데 하나이고요. 왜냐하면 이 부족한 신학교를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교회이고 또 저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끊임없이 저희 신학교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학교 역사가 35년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로 우리 한인 이민 역사가 109년째를 맞이합니다. 109년, 상당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신학교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귀한 한인 신학교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신학교가 저희 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전 세계로 파송받아서 성교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아름다운 신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작년 1월에 본교 학생들을 인수하여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나 전라남북도를 합친 그 정도의 면적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광야가 60%를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을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고 다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곳이 성서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로부터 이스라엘 땅은 수난과 수탈의 그런 무대였습니다. 북쪽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은 남쪽의 곡창지대인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반드시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짓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남쪽 이집트는 북쪽의 강대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충지대, 버플자니라고 그러죠. 완충지대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다 보니 거대한 고래등 사이에 끼인 새우마냥 이리 지고 저리 지는 순환과 수탈의 땅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순환과 고초를 경험했던 바로 그 땅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도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분쟁 지역입니다. 자, 많은 분들은 유대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의 우수성은 두뇌가 좋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고난과 수탈의 땅에 살아남은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신앙에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서의 무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 도장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출애굽 후 바로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도 그런 광야를 정복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체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 광야로 불러내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광야는 필요합니다. 광야는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꼭 가야 하는, 거치하는 귀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아버지자 초대 총리를 지낸 벤구리온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남쪽 네겝으로 가라. 그곳에 진리가 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에 있다. 이스라엘이 사막을 정복하지 않으면 사막에 의해 정복당할 것이다. 사막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사막이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자, 네게브 사막은 이스라엘 전 국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건조 지대로서 연 평균 강우량이 300mm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불규칙적으로 강우량으로 가뭄이 찾아 경작과 거주는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자, 이곳을 정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미래가 없다고 한 벤구리온의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막을 정복한 민족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극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거기서 역량을 길러내지 아니하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